서울 역세권의 가치와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인천 중심 생활의 주거 특권을 누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세대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타입 세대 내부를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타입은 총 624세대 중 444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그중 저희가 둘러볼 곳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3베이 맞통풍 구조로 참실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트렌디한 주거 공간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의 첫인상, 현관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화이트톤의 화사한 인테리어, 내구성이 높은 바닥에는 포세일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번잡함이 없는 깨끗한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천장을 보시면 천장용 에어샤워가 보이고 신발장을 열어보면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이렇게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가 옷에 있는 미세먼지들을 제거해주고요. 위쪽에서 한번 바람이 또 나오기 때문에 먼지를 터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상 옵션 선택 시 미세먼지 특화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천장용 에어샤워는 중문 선택 시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현관 옆 욕실 1입니다. 아니, 다른 욕실과 다르게 유독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네,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유상 옵션 선택 시 만나보실 수 있는 고급형 욕실로 수전 시설부터 변기까지 모두 아메리칸 스탠더드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욕실 비누턱과 상부장의 사이가 무려 300mm나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부피가 큰 세면용품들도 수납이 가능하겠네요.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침실 1입니다. 이 침실 1은 넓은 채광창이 있어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방 한쪽에는 반침장이 보입니다. 다양한 수납 공간은 물론 의류와 침구류 수납도 용이한 침실 1 반침장은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거실입니다. 넓은 공간과 채광창까지 남다른 개방감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거실의 개방감을 높여주는 우물형 천장이 시공되어 있고 유상 옵션 선택 시 거실 리니어 조명까지 만나실 수 있는데요. 색상 변경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명과 더불어서 집안이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나 했더니 아트월이 설치되어 있었네요. 네, 벽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거실 아트월은 유상 옵션 선택 시 만나실 수 있고요. 고급스러운 소재인 세라믹 타일로 시공이 되었는데요.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뒤쪽 벽면도 세라믹 아트월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뒷벽 또한 유상 옵션 상품으로 확장형 아트월 선택 시 픽처 레일 일체형 조명도 함께 만나실 수 있는데요. 마치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요. 거실부터 주방, 복도까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포셀린 타일은 내구성도 강하고 청소도 쉬운 고급 마감재잖아요. 바닥은 기본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는데요.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바닥 마감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을 보시면요. 독일제 단창 3층 유리 시스템 창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뛰어난 기밀성과 3시 방향으로 올리면 작은 틈이 생겨 환기를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주부들의 공간이죠. 바로 주방입니다. 네, 여유 있는 다이닝 공간과 기역자 형태의 편리한 조리 동선, 단독형 아일랜드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싱크볼 앞에는 와이드형의 채광창이 있어서 환기에도 정말 탁월하겠습니다. 일반 주방과는 다르게 고급되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잘 보셨어요. 유상 옵션을 통해 국산 고급형 브랜드 리첸의 주방 가구를 선택하시면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방 수납장을 살펴보면 상부장은 매직미러 전동 플랩장으로 하부장은 무늬목 소재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슬기씨, 상부장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렇게 누르니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그러면 어떻게 닫을까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싹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열고 닫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한데 수납 공간도 넉넉하다 보니까 도어를 닫았을 때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지저분한 물건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비춰지니까 은은한 분위기까지 느껴져요. 네, 이렇게 은은한 분위기를 밝혀주는 간접 조명은 이렇게 리모컨과 센서형을 통해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형 브랜드 주방 가구 옵션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상고장과 키 큰 장을 유리 장식장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유리 장식장도 리모컨을 통해 은은한 조명을 비출 수 있어 고급스러움이 더해졌는데요. 아일랜드 식탁에는 USB 충전 단자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 매립형 콘센트도 설치됩니다. 또한 주방 벽과 상판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세라믹 타일로 시공이 됩니다. 거실 세라믹 아트월로 품격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주방 상판 벽까지 세라믹 타일로 시공되니까 이 주방까지 품격 있는 분위기가 한층 더 느껴지겠네요. 네, 고급형 브랜드 주방 가구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요. 주방 뒷벽의 기본형은 타일로 시공되고 유상 옵션으로 엔지니어드 스톤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방에 제공되는 옵션들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기본 제공으로 냉장고 장, 참고 가스 쿡탑,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이 제공되며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는 확장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둘 필요도 없고 밖으로 버리는 불편함도 없이 내 집 안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유상 옵션 상품으로는 하이브리드 쿡탑, 3구 인덕션, 기능성 오븐, 식기 세척기, 이태리 브랜드 제시 싱크 수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삼성 비스포크 또는 LG 오브제로 원하시는 브랜드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방 옆 공간은 세탁하기 좋은 발코니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단 접이식 세탁 선반을 확장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요. 옆 공간 실외기실에는 통풍장까지 있어 습기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음 공간을 보기 전에 이 뒤쪽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 어떤 공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공간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실 공간은 안방입니다. 널찍한 공간감은 물론 안락하고 따스한 분위기까지 느껴져요. 네, 이 발코니 쪽을 보시면 위에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 시 제공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욕실 2입니다. 이곳도 유상 옵션인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한데요. 세련된 디자인의 흑니켈 샤워 부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방에 욕실 2까지 다 모두 살펴봤는데요. 안쪽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이네요. 와, 엄청 넓은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와 시스템 선반으로 구성된 평면 선택제 침실 2 마스터 강화형 상품으로 유상 옵션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드레스룸 중앙에는 아일랜드장이 놓여있네요. 스카프나 벨트, 액세서리, 뭐 선글라스까지도 수납하기 너무 좋겠어요. 중소형 평형에 이렇게 큰 드레스룸을 보기 힘들잖아요. 침실 2 마스터 강화형 타입으로 안방과 연결된 디럭스한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시 기본 침실 2로 제공되며 유상 옵션으로 측면 반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전용면적 59제곱미터 A타입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슬기씨? 확실히 고급형의 주방 가구와 유리 장식장, 침실 2 드레스룸 옵션까지 고객님들의 마음을 이미 충분히 사로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이 모집 공고와 분양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